둘이 앞에 야구치대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네. 프로야구가 이제 벌써 개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을 하고요. 준비 단계 이제 관전 포인트 살피면서 오늘은 오키나와 캠프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할 텐데 저희가 아주 잘 써먹고 있는 준 베테랑 기자. 네, 잘 써먹는다는 표현 싫어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정확한 소식 전해주고 있는 네, 김인진 기자를. 저희 매체 간판 기자 중 한 명이죠. 네. 네. 하지만 베테랑 아니고 준 베테랑. 네, 아직 저희에 비하면 조금 더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오키나와 거의 캠프 막판까지 취재하고 돌아왔죠. 네. 오늘은 김은진 기자 모시고 기아 중심으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진 기자 하면은 뭐 라디오 스타죠. 아, 라디오 스타죠. 네. 네. 라디오 방송 무척 많이 했고요. 네. 뭐 국군 방송부터 해서 MBC, 아이러브 스포츠 옛날에.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또 기아 소식 전할 때 네. 아마 기아 팬들은 그 목소리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뭐 두 차례 이제 전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로 이제 처음 이제 모신 거예요. 어렵게 모셨어요. 네, 어렵게. 섭외가 네. 김성근 감독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으로 네. 신비주의 컨셉과 작별을 선언한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아 팬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유, 네, 유명한 네. 기자니까요. 네, 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네. 김민진 안녕하세요. 아, 저 눈물이 나서 못 누라고. 안녕하세요, 김민진입니다. 네, 바로 그냥 뭐 주저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국한 지부터 따끈따끈한 소식이 많고 있는 시국이 앞두고 있으니까. 예. 일단 기아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캠프를 시작을 했고 감독도 바뀌었고 이제 시범 경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캠프 초반에 이제 감독이 선임이 됐잖아요. 네. 캠프에 있다가 이번 감독이 됐어요. 그때 네. 전화로 연결해 주긴 했지만 실제로 가서 캠프 분위기를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일단 분위기 원래 모든 팀이 캠프 때 분위기가 좋은데 기아는 여러모로 이제 경기장 안 그리고 바깥에서도 좀 좋았던 걸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일단은 주전이 아니라 젊은 선수들의 이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젊은 선수들 이 팀이 감독이 젊은 감독이 새로 왔는데 고참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이 극명하게 좀 약간 나이대가 나눠져 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뭐 변수다 했었는데 이 고참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잘 챙기고 그렇게 고참 선수들이 할 수 여유가 생기도록 감독과 코치들이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밤에 제가 한번 선수단 숙소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무리를 마주쳤는데요. 대장이 최영우 선수였고요. 네. 근데 그 같이 있던 세 명의 선수가 최원준이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원준. 네. 최원준도 젊은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최원준 이하 어린 선수들 세 명을 데리고 밥을 먹고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40대 그 40도 넘었잖아요. 최영우 선수가. 아, 맞죠. 네. 근데 네. 40대 선수가 20대 어린 선수들을 그렇게 직접 챙기는 거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우 선수가 이렇게 리더 역할을 보이지 않는 데서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팀 분위기를 그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범호 감독이 처음 맡아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캠프에서 만난 이제 다른 구단 뭐 관계자나 네. 업계 관계자들 제가 기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전부 10명 중에 9명이 저한테 이범호 감독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궁금해하고 네, 전부 다 궁금해하고 있는 가기, 건데 캠프 가기 전에는 감독이 아니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있냐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잘하고 잘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감독에 대해서 사실은 팀 내에서는 선수들이 아직도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감독님 형이었으니까 네. 코치님이었고 네. 고참 선수들한테는 아직도 얘기를 꺼내면 웃음 웃기부터 하고 근데 어쨌든 감독님 얘기를 했는데 웃기부터 하면 그거는 저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조금은 어색한 것 같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이범호 감독도 무엇보다 그 사이에 팀 파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얘기를 좀 따로 얘기를 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마음속으로 치밀하게 감독이 다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알려주면 누구를 딱 잡는다거나 네,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서둘러 좀 네. 질문이 네. 많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기아는 지난해도 오강문턱에서 미끄러진 게 사실은 외국인 투수 둘이 너무너무 못했잖아요. 네 명이었죠? 네 명 나왔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13승 합해서 예, 네. 그렇죠. 그 정도였는데 올해 윌 크로우 그리고 제임스 네일인가요? 예, 두 선수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텐데 네. 또 어떻습니까? 내부 그러니까 평가가 일단은 연습 경기를 통해서 기대가 더 높아진 예,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 두 명 다 두 경기씩 나갔고요. 일단 최고 구속은 크로우가 첫 경기부터 153km, 내일은 149km 찍었고요. 좋은 편이고 지금 둘 다 구위형으로 영입을 했는데
빠른 공을 둘 다 갖췄고 근데 변화구를 또 여러 가지를 구사하는 투수들이고 그런데 둘 다 각자 그 변화구에서 각자의 장점이 정말 특기가 하나씩 있는데 오. 이게 이제 실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크로우 같은 경우는 싱커에 주목을 하는데 이 본인이 설명하기로는 땅볼 타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휘는 것보다 종으로 떨어지는 구종을 자기가 좀 더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그립을 바꿨다고 좀 자기만의 그립을 쥐어서 지금 던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실전에서 최고 153km가 나왔던 공이 바로 이 공입니다. 싱커로. 네. 그러니까 전력 분석팀에는 투심으로 찍혔었는데요. 네. 본인이 와서 보더니 이거 투심 아니고 싱커라고 본인이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중에도 아마 투심으로 가끔 나오는 공들이 아마 이런 공이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네. 네. 본인이 싱커라고 명확하게 수정을 해줬고요. 본인 그리는 얘기니까요. 네네. 그리고 내일은 스위퍼를 주목을 받는데 지금 헤디가 던졌던. 네. 네. 지금 근데 원래는 호주 캠프에서 이 두 명이 전부 다 스위퍼를 던진다고 해서 화제가 먼저 됐었고 일본에 가서 실전을 해보니 정말 각자의 무기가 있었구나. 근데 그중에서 내일의 주무기가 지금 스위퍼입니다. 그때 경기 불펜 피칭하고 할 때 본 구단 관계자들이 물론 자기네 선수긴 한데 이렇게 휘는 공 스위퍼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작년 패디 얘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패디가 스위퍼로 리그를 완전 점령을 하고 그랬죠.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패디의 스위퍼 얘기를 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감도 있어서 사실은 기아가 크로우를 1선 둘 중에 먼저 영입하기도 네네네네. 했지만 크로우를 1선발로 지금 생각하고 영입을 했는데 캠프에서 보니까 지금 내일이 굉장히 기대보다 굉장히 좋아서 이부모 감독은 어떻게 말했냐면 아직 다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생각보다 내일이 굉장히 안정된 투수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일단은 오키나와에서는 굉장히 심어준 것 같습니다. 개막전 내일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봐야 될 것 따져봐서 같습니다. 네. 사실은 윌크로우 싱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은 메이저리그가 한동안 투시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땅볼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그렇죠. 좋으니까. 그런데 네.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이제 어퍼스윙 쪽으로 바뀌면서 투시머들이 다 망했어요. 투심을 던지는 투수들이 이제 그 궤적에 맞추다 보니까. 근데 여전히 그 KBO 리그에서는 투심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메이저 리그에서는 잘 안 통했던 그 투심이 KBO 리그에서 굉장히 잘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일단 그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작년에는 4명이 합해서 14승이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로 해줄 수 있을 거냐는 예상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당한 게 많아서 기아가 승수 얘기는 일단 아직은 공개적으로는 설레발이다 이거.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승수 얘기하면 누구처럼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팀 내에서는 헥터가 2017년인가 20승 그랬죠. 한 이후에는 네. 네. 근데 그 뒤에 브룩스가 뭐 있었는데 아 브룩스 네. 브룩스가 맞죠? 있었는데 예. 브룩스도 이제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 브룩스급이 나와주면 정말 좋다. 리그의 톱 에이스급이니까. 근데 이제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너무 어렵게 영입한 선수들이고 망한 만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게 조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승수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네. 이닝 얘기부터 그래서 뭐 일단은 둘은 일단 경기는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은 확실히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따로 얘기를 해보면 한 최소한 10승 이상씩은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네 명이서 합해서 14승했던 네. 팀입니다.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해 사실은 뭐 김도영 선수 부상 사실은 굉장히 아팠죠. 그런데 부상 이후에 또 돌아와서는 역시 김도영이구나 이런 진가를 확인한. 시간이었는데 젊은 자원이 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시범 경기 앞두고 이제 뭐 기대할 점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캠프에서 가장 화제가 됐고 인터뷰도 가장 많이 했던 선수가 뭐 양현종 이런 선수가 아니고 윤도현 선수였습니다. 윤도현, 네. 네. 내야수. 이 선수가 이번에 세 경기에 나갔는데 13타수 6안타. 3타점, 4득점. 근데 안타 6개 중에 홈런이 2개, 2루타 하나, 3루타 하나. 그러니까 장타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상대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는 누구야? 누구냐고? 누구냐? 네.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선수였던 거죠. 근데 이 선수가 또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스토리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광주일고를 나온 2022년 입단 선수.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동기입니다. 동기. 네. 네. 당시에 김도영이 1차 지명, 윤도영이 2차 2라운드 지명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고교 때는 윤도현이 더 야구를 잘했다라고 설마요. 얘기를 들었다고. 네. 지명할 때 김도영 장난 아니었는데. 지명할 때는 김도영인데. 아, 그 전에. 네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윤도현이 김도영보다 잘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부상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입단을 하고 나서 김동현 선수도 부상은 많았는데 김동현 선수는 그래도 1군에서 꾸준히 맞아요, 좀 맞아요. 기회를 잡았었고 뛸 때는 본인이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존재감을 확실히 좀 인지를 시킨 상태잖아요. 부상이 많았어도. 근데 이 선수는 윤도현 선수는 부상 때문에 1군에서 거의 뛰지를 못했고 그리고 2022년에 데뷔했을 때 시범 경기에서부터 다쳤는데 그게 이제 하필 3루수로 나갔고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로 나갔는데 네. 타구가 이 사이로 오니까 사실은 서로 잡으려고 하다가 윤도영 선수가 이게 넘어져서 이렇게 캐치하려고 했는데 김도영 선수 발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손이 골절이 되는 부상을 입었었는데 그 부상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재활군에서 오래 머물렀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그게 안 풀리니까 어린 나이에 굉장히 또 마음고생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능은 엄청나다. 그래서 웨이트 중독이라고 코치들이 할 정도로 자기가 이제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에 웨이트를 하는데 코치들은 유연성 운동을 너는 웨이트를 안 해도 된다. 웨이트 말고 유연성 운동을 열심히 해라 라고 조언도 많이 해줘서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에 캠프 때 보여준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은 좀 이제 마지막에 살짝 부상이 또 있었는데 부상이라고 하기엔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3일 롯데전에 출전하려고 그때 라인업에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네네네. 근데 갑자기 바뀌었는데 준비하다가 옆구리가 살짝 안 좋다 그래서 그때 뒤로는 이제 경기를 안 나와서 이제 3경기밖에 기록이 없는 거고요.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뒤에 경기 못 나갔기 때문에 선수 그 정밀 검진을 한번 했겠네요. 들어와서 이제 어제 귀국을 했으니까 오늘 검사를 아마 할 거라고. 뭐 괜찮을 거예요. 네. 이정후도 샌프란시스코 가갖고 옆구리 살짝 안 좋아서 한 며칠 쉰 다음에 잘 치더라고요. 괜찮긴 한데 시범 경기에서는 제가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범 경기에서는 이제 좀 쉬게 하고. 약간 뭐 그러니까 좀 통증이 좀 있긴 쉬게 있는 할 거예요. 본인은 근데 세 경기밖에 못 나가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가 그래서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뭐 윤현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김도영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거고 게다가 또 아프고 와서 잘했는데 또 APBC 나가서 또 다치는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뭐 재활속도 굉장히 빠르고 일단 수비는 할 수 있었다는 경기에 수비로 나왔다는 장면 있었는데 김도영 선수 상태는 지금 어때요? 네, 김도영은 이제 시범 경기에 바로 투입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 캠프 중반에 재활을 마치고 지금 방망이를 잡아서 오키나와 가서는 프리배팅도 다 했고요. 중반부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수비로 3루수 수비도 다 했고 근데 대수비 출전만 했는데 일단은 수비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지금 타격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 이게 프리배팅도 사실 기계가 그러니까 내가 치고 기계가 있는 위치를 굉장히 조정을 해서 멀리서도 한번 기계가 던지는 공을 쳐보게 그래서 센 공에도 내 손가락이 괜찮은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체크를 최근까지 했었습니다. 머신에 이제 강도를 달리해가면서 사실은 일본에서 마지막 경기가 4일 KT전이었는데 이날 중간에 원래 김도영 선수가 대타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7회 초에 폭우가 쏟아져서 이 경기가 강우 콜드로 끝나는 바람에 아쉽게 사석 복귀전은 못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하다는 거 그래서 아마 시범 경기에서는 계획대로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윤도현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1군에 들어오게 되면 윤도현 선수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치는 거 아니에요? 2루 보고 있습니다. 2루 쪽으로? 네. 그러니까 윤도현 선수가 2루, 여러 가지 포지션이 가능한데 김대웅 선수가 3루를 보고 2루 백업을 굉장히 2루 유력한 백업으로 시작을 하겠군요. 그러면 역할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야수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투수 쪽에서도 뭐 유망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유망주가 있어요? 작년에 유영철도 있었는데. 아니 근데 또 있더라고요. 김민주 선수. 이름이 이쁘던데. 대졸신인 이번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 선수가 강릉 영동대를 졸업한 올해 7라운드 지명 선수인데 캠프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 7라운드. 네. 신인 두 명이 갔는데 고졸신인 조대현 이 선수랑 김민주 선수. 그래서 김민주 선수가 내가 진짜 가는 거 맞냐라고 몇 번을 확인을 했다는. 예, 그래서 갔는데 정작 가보니 이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 데려갔다는 거는 올해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데려갔는데 그 판단이 맞았다라고 지금 기아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졸이지만 영동대 출신이면 22살 정도 됐을 거고요. 네. 두 경기에서 이제 두 경기밖에 그 청백전 빼고 두 경기에 일본에서 두 경기 2이닝 1피안타 자책점 없이 스피드는 145까지 최고 나왔고요. 45. 네, 그러니까 좀 이게 굉장히 신인답게 던지는 거칠 것 없이 던진다. 그래서 이보모 감독이 굉장히
평가가 이봉 감독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후한 것 같은데. 다 좋다 다. 립 서비스가 좋은 크루도 좋고 메일도 좋고. 어린 선수들한테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봉 감독 표현이 네. 선배들이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예, 올해 불펜 좀 재밌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김민주 선수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재밌어지겠다 이거. 예, 선배들 감독의 코멘트 많이 네. 인용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은데 이번 캠프에서 체인지업도 또 배웠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범호 감독이 필승조 후보로 아주 유력하게 보고 필승조 있습니다. 후보로? 네. 그 정도예요? 네네. 145의 슬라이더 투피치에 가까운 네. 투수를. 네. 이 선수가 네. 미디어에 좀 소개된 선수 아닌가요? 그전에는 최강 야구 해.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7라운드 66순위가 좀 네네네. 그때 아마 최강 야구 때문에 네네. 조금 조용히 팬들의 관심이 많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좀 유명한 팬들도 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좌완 곽도규. 작년에 신인이어서 네네네네. 작년에 1군에서 좀 던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올해는 1군 좌완 리스트에 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완이 지금 뭐 김대유 베테랑 선수도 네네네. 있고 이준영 선수 베테랑들이 있는데 곽도규가 여기에 이제 합류했는데 이범호 감독 설명은 1이닝 정도는 왼손 타자 두세 명은 거뜬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이 어린 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가 지금 외국인 투수들이 그동안에 부진해서 좀 불펜에 부담이 몰린 그러니까 선발진이 국내 선발들로 맞아요. 사실상 끌고 네네네. 갔기 때문에 불펜이 좀 부담이 몰렸고 그 불펜도 좀 특정 투수들한테 좀 쏠려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필승조를 3명 말고 네. 최소 5명은 좀 확보를 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범호 감독 계획인데 이 두 명이 또 등장을 하면서 지금 불펜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은진 기자의 기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범호 감독의 플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은 불펜 운영에 있어서 특정 불펜 투수가 70이닝씩 던지는 건 사실 안 좋은 네, 불펜 네. 운영이잖아요. 이걸 좀 줄여서 50이닝에서 60이닝 사이에 여러 명이 던지도 막을 수 있구나. 유지원 감독이 진짜 잘했던 거거든요. LG 불펜 예, 운영할 때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골드 투수가 많았죠. 네네, 그게 굉장히 좋은 불펜 운영이 돼서 이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범호 감독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투수 얘기 좀 아까 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김은진 기자 오키나와에서 저도 예. 저희가 한번 그 앞으로 될까? 1, 2, 3, 4, 5, 6 작전 예, 맞습니다. 예. 1, 2, 3번을 테이블 세트 진으로 구성하고 예. 4, 5, 6을 약간 클린업처럼 만드는 요 좀 독특한 타선 구성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실은 이 질문이 김도영, 최원준, 박찬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기자들 전체 인터뷰에서 사실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다들 잘 치고 빠르고. 네. 원래 작년에 9번, 1번, 2번을 누구 자리를 정해놓지 않고 좀 약간 그때그때 바꿔서 돌려가면서. 네. 네. 그랬더니 이범호 감독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예 1, 2, 3번에 다 몰아 넣을 수도 있다 앞부터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그거 진짜냐? 이게 그냥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진짜 계획인가를 물어봤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발이 빠르고 또 잘 치고 그러니까 나가면 일단 정신없게 상대를 할 수 있는 이 타자 3명이 사실 9번, 1번, 2번도 굉장히 작년에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부상이 좀 있어서 같이 세 명이 다 같이 뛰는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게 문제지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위력적인데 이거 이 세 명을 1, 2, 3번에 다 한다. 그러면 뒤에 4, 5, 6 나성범, 최영우, 소크라테스 네네네. 그러니까 1, 2, 3, 4, 5, 6. 소크라테스 6번으로 가는군요. 타수는 좀 네. 이제 정리를 해야겠지만. 예, 예. 네. 삼성 양준혁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예. 누가 앞인지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선수들 이렇게 1, 2, 3, 4, 5, 6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9, 1, 2번도 괜찮지만 상대가 봤을 때 라인업을 보면 9번부터 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1번부터 네. 보니까 딱 봤을 때 일단 위압감 뭐 이닝이 지나면 9번부터 뭐 시작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다 그냥 똑같다라고 하는데 이범호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아니죠. 네. 9번은 경기 타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라인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떤 팀 생각나냐면 작년에 NC가 박민우 손아섭 박건우 이어붙였잖아요. 예, 예. 그거 느낌 좀 나지 않아요? 느낌 좀 납니다. 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죠. 더 빠르고. 그 세 선수가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 선수가 셋이 그냥 부상 없이만 뛰면은 합쳐서 100도루가 무난해요. 맞아요. 최원준 선수도 40개 한 적 있죠. 맞아요. 김도영 선수 지난해 거의 들락거렸는데도 25개 했고 뭐 박찬호 선수는 뭐 도루왕 출신이고 좋잖아요. 출신이니까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아요. 1, 2루에 서 있으면 막 더블 스틸하고 막 그러겠네요. 네, 저 지금 뭐 여러 가지 1, 2, 3번이 강했던 케이스가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옛날이긴 한데 94년 LG 우승할 때도
왜 웃는 거예요? 너무 옛날이야. 유지연, 김지연, 서영빈이 홈런 타자는 없었는데 뭐 김지연 선수가 20-20 했지만 네네네. 굉장히 앞에가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그런 성공만 한다면 그리고 네, 더 구체적으로 감독이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게 그러면 3번이 그 중에서 누굴까요? 물었는데 김도영. 왜냐하면 아, 예, 그 중에 일단 펀치가 있고 그리고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으로 하면 우좌우 그다음에 중심 타선이 좌타자이기 때문에 그 네네. 밸런스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얘기하면서 좀 놀랐던 게 그러면 9번이 누굴까? 저는 김선빈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거든요. 2017년에 그 공포의 9번 타자 맞아요, 사교광 맞아요. 김선빈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이제 7년 전이라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고려를 못하고 네, 그래서 감독은 바로 이우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우성을 구원하신다고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의외였는데 그렇죠. 이우성이 본인도 사실은 본인 장타자라는 걸 굉장히 부정을 하고 자기는 생각보다 빠르다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막 그게 그걸 이제 이범호 감독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우성이 굉장히 민첩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심 타자 유형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감독도 이우성이 1루에 나가 있으면 1, 2, 3번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은 한 베이스 더 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이우성이 9번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명이 기존 통용과는 많이 다르네요. 이 세 명이 1, 2, 3번에 가는 것도 쇼킹한데 저는 이우성이 9번인 게 제일 쇼킹했고요. 그리고 예. 거기서 갑자기 퀘스천 마크가 네. 그러니까 이우성. 1, 2, 3, 4, 5, 6에서 이우성이 7번으로 네네. 생각했는데 네네. 네네. 그런 타자가 9번에 이제 있다는 거 그게 더 공포의 9번 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굉장히 이거를 아마 시범 경기에서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보고 네. 아마 개막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올해 네. 베이스 세겠네요. 그렇게 잘 굴러만 가면 베이스가 커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1, 2, 3번이 빠른 타자들이 있다는 거는 굉장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범호 감독이 시범 경기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말에 이제 개막 딱 하면은 네, 일단 어떤 걸까요? 주전은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범 경기에서 나오는 라인업이 아마 개막 선발 라인업일 거다. 네. 주전은 정해졌는데 지금 제1 백업, 그러니까 내야 특히 1루수와 2루수를 아직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루수는 사실 이우성 선수가 주전으로 네네. 되는 것 같고요. 2루수는 뭐 김선빈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 캠프의 기아가 지금 1루수 자원인 황대인과 2루수 김규성을 일본에 안 데려갔습니다. 황대인은 호주에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2군 캠프에서 했고요. 김규성도 이제 일본 가면서 멤버 체인지 돼서 고치에서 지금 훈련을 했었는데 대신 이제 갔던 선수들이 변우혁과 윤도현이었습니다. 네. 1군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범호 감독 얘기로는 그동안 타격 코치도 했었기 때문에 황대인 김규성 그동안 많이 봤다. 안 봐도 된다. 네, 많이 잘 봤고 안다. 잘 알고. 그리고 근데 다 데리고 있으면 실전은 경기 수는 한정돼 있는데 다 기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군에 가서 경기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좀 못 본 선수들을 보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범 경기 시작인데 지금 멤버가 바뀝니다. 그래서 황대인 선수와 김규성 선수가 올라와요. 내일 합류를 해서 훈련하고 시범 경기 때부터는 이제 출전을 하게 돼서 아마 시범 경기 기간에 이 부분을 지금 엔트리에 한 명, 두 명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누구를 넣어야 되나 굉장히 지금 고민이 크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아가 게다가 이범호 감독이 첫 감독 데뷔 전이고 기아를 3강으로 꼽은 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은 팀들이 기아 쌀 것 같아, 기아 쌀 것 같아 보고 있는데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아니 지난번에 선임됐을 때도 제가 한번 가을은 가야죠 이렇게 느낌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강팀이라고 우리 강팀 맞다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초보라고 하면 첫 신임 사령탑들과 좀 다르게 굉장히 과감하고 좀 당당하고 그냥 뭐 피하지 않겠다는 거 네, 정면 돌파하는 자신 아니 강팀이 맞으니까 근데 그걸 본인이 부정한다고 해서 약팀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 네, 그렇게 우리 강팀인 거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력을 포지션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실제로 나쁘진 않아요. 감독이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이 강팀이라 불리는 시기에 좀 더 팀을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상대가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감독은 준비를 굉장히 생각보다 더 치밀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전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캠프를 치르면서 이제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이제 양현종 선수가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야김 선수 멘트가 원래 캠프 때는 다 분위기가 좋다. 너네 팀 강하다라고 상대 선수들이 얘기해 주는 게 기분 좋고 자신감 올라가긴 하는데 항상 우리가 보지 않냐. 시즌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혼자 신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아니 김은진 기자 이제 얘기 쭉 들어보면은 기아가 올해 한 100승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은진 기자 뭐 기아 뭐 여러 해 봤지 않습니까? 네. 올해 좀 객관적으로 네. 냉정하게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전력이 좋은 팀은 벤치 점수가 많이 이제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 부분 이제 변수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범호 감독은 그러니까 신임 사령탑인데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구나라는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부상만 없으면 부상이 가장 저는 큰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중도에 부상으로 귀국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도현 선수가 막판에 안 좋긴 했지만 뭐 제외하면은 부상 선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부상 변수만 없으면 저는 3강은 무난하다. 예, 네. 3강. 아, 네. 최소 3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 생각이죠. 예. 뭐 3강 여행 때 뭐 KBS 갈 가능성이 크다. 예. 야, 이용균 기자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기아는 확실히 센 것 같아요. 예. 네. 뭐 다 세다 그러는데 네네.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일단 이용균 기자. 그 투구 타자 시즌에서 투수력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기아 불펜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발진의 로테이션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팀이고 그 정도 고려하면 3강으로 꼽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기아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이게 녹화 시간이 길어져서 예. 원래 굉장히 많은 팀들을 다 취재했는데 그러니까요. 기아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따라오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냥 일단 한화 유현진 보고 왔죠. 네. 네. 유현진으로 바로 넘어갔나요?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유현진 어떤 거야 직접 보니까 하나 분위기랑 유현진을 직접 본 느낌. 유현진 예전에 네. 가기 전에 별명이 류뚱이었잖아요. 그렇죠. 귀엽고 네. 뭐 약간 네. 뭐. 네. 그 류뚱이었던 이유가 체격이 크고 통통한 그런 거에 플러스 말도 어린, 귀엽게 해요. 네. 어린 선수여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인터뷰하자 그러면 하긴 잘 하면 잘해요. 네네. 굉장히 근데 귀찮아해. 굉장히 귀찮아하고. 근데 또 그게 밉상이 아니야 하고 얘기를 좀. 아, 잠깐만 좀 하자 이렇게 하면 또 결국 해요. 네, 네. 굉장히 잘하고 네, 네.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래서 귀여운 의미에서 류뚱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는데 류뚱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제가 선배한테 부장한테 이렇게 표현했죠. 성인 남성이 되었다. 네, 굉장히 성숙한 이미지. 그러니까 인터뷰도 예전과 다른 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에서 복귀를 했고 엄청나게 취재진이 몰려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일정을 뭐 유현진 인터뷰는 며칠 날 합니다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계속하니까 사실 중복된 질문도 많고 맞아요. 그러면 선수는 굉장히 좀 솔직히 짜증나는 순간도 있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또 그때그때 다르게 잘 또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나고는 질문 좀 통일합시다 멘트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의 얘기를 이제 주고받긴 했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어쨌든 굉장히 여유로워진 모습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인터뷰 외에 뭐 다른 선수 이태양이나 뭐 이런 장시환 선수 이런 선수랑 얘기하고 있을 때 다가와서 잡담도 했는데요. 옛날에 류현진 그 2012년 이전에 그 막내 투수였던 류현진하고는 전혀 다 그러니까 물론 1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저도 메이저리그 취재도 가서 류현진 선수 네네네. 다저스 캠프 가서 인터뷰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단지 귀국해서 KBO 리그에 복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냥 달라졌구나. 어른이 됐구나. 그리고 여기서 고참이 되었고 고참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약간 어른이 사실 우리 모두 2006년 데뷔할 때부터 봤잖아요. 그렇죠. 고졸 신인 때부터 예. 봤으니까 약간 어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이제 류현진은 네. 어른 류현진이 같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사실 저희가 여기 좀 녹화 들어가기 전에 네네, 직전에 유튜브 통해서 하나 유튜브 통해서 문동주 선수랑 맞대결하는 거 류현진 선수가 이제 봤는데 굉장히 이제 류현진 선수 공도 인상적이지만 하나 타선이 새롭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하나가 기대할 만한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에 홈런왕 노시환이 생겼고 네네. 그 노시환을 앞뒤로 감싸는 중심 타선다운 중심 타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에 안치홍, 네. 뒤에 최은성 3, 4호를 보고 있고 지금 외국인 타자 페라자를 2번 타자로 쓴다고 하고요. 1번 타자를 지금 정은원과 최인호 중에서 보고 있는데 정은원 선수가 지금 캠프에서 타격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서 기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야수로 변신도 하고 네네. 그래서 1, 2, 3, 4, 5번이 일단은 괜찮다. 근데 6번이 이제 작년 신인 문현빈. 그래서 실제로 연습 경기 때 한화가 엄청 많이 쳤습니다. 막 KT를 16 맞아요. 네, 대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1, 2, 3, 4, 5, 6번이 지금 연속 안타를 쳐가지고 뭐 막 두들겨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 경기가 꽤 나와서 지금 감독 최원호 감독도 일단은 1, 2, 3, 4, 5, 6번은 참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관건은 물론 이제 새로 영입한 안치홍 같은 선수들이 기대한 만큼 해줘야겠지만 그게 네네. 기본이고 지금 이제 절치부심한 정은원이 1번 타자로 나가서 얼마나 회복한 모습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7, 8, 9 하위 타선이 근데 너무 좀 뭐지? 똑딱이란 말 써도 되나요? 예, 좀 그러면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장타력이 좀 있는 타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진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화 가서 좀 새로 태어난 선수. 네, 그래서 앞과 뒤에서 정은원과 이진영이 좀 얼마나 받쳐주느냐도 감독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윤희 선수 아까 던지는 거 봤는데 정말 쉽게 잘 던지더라고요. 예, 역시 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예. 어쨌건 지난해 우승은 LG가 했고 그리고 KT랑 한국시리즈를 치렀지만 뭐 막 얘기하신 대로 기아가 3강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화가 유현진의 가세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올 시즌 KBO 리그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기아랑 한화가 한국시리즈 하지 않으니까 이건 말을 제가 더듬네요. 예, 너무 과한가? 예, 그건 9년도 스쳐 지나갔어요. 야, 불가능한 건가요? 아, 불가능해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캐비어링 진짜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LG가 약간 긴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하게 방송이 끝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고려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강 옆에는 앞으로도 이제 시범경기 개막하고 정신 들어가니까 야구계에 돌아가고 있는 재미있는 소식 빨리빨리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